자, 여러분. 자, 오늘 이제 고생하셨습니다. 뭐 조금 허탈하시죠?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기출 수준에 맞게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공부를 좀 하셨을 텐데 기대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문제가 너무 좀 쉬웠습니다.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쉬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영어 빼고 지금 이제 지금 설문조사 중인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아직 12시가 안 됐으니까 지금 투표한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영어 빼놓고 나머지 과목이 전부 좀 쉬웠던 것 같아요. 국어도 쉽다 그러고 뭐 한국사는 너무 쉽다 그러고 뭐 이러다가 이제 뭐그 서울시나 이렇게 그 서울시 교행이나 광역시 일행 교행 뭐 이런 데는 공통 290점 받고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공통 290점 이상이야 뭐 떨어지진 않겠죠. 그런데 이제 공통 285점, 280점, 이거 장담하기 어렵겠는데요. 좀 전체적으로 이제 너무 좀 쉬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영어가 좀, 그러니까 지금 평을 보면 이제 영어가 그나마 조금 변별력이 좀 있었다, 뭐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. 뭐 지금 이제 우리가 투표를 받고 있으니까 카페에 와서 좀 투표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시겠습니다. 자, 이 20년 지방직이 엄청 쉬웠습니다.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코로나가 이제 워낙 심할 때 이제 거의 뭐 고등학교 내신도 좀 쉬운 내신.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, 그래도 20년 지방직은 변별력 있는 문제가 한 문제는 있었거든요. 한 문제는 있었습니다. 그 이제 발해 문제 있었죠. 근데 이번에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습니다. 뭐, 20문제가 전부 난이도 하예요. 그래서 이제 95점 맞은 사람도 아마 엄청 찝찝하실 것 같습니다. 이거 뭐, 물론 이제 95점 맞은 사람이나 90점 맞은 사람이 뭐, 몰라서 틀리진 않았겠죠. 뭐, 워낙 긴장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생각이 뭐좀 꼬인다든가,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90점이나 95점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, 이 90점이나 95점 받은 사람들, 오늘 편하게 기술직이 아닌 순수 기술직이나 뭐 사복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일행이나 교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95점 받고 오늘 잠 편하게 못 주무실 것 같아요. 아주 찝찝하실 겁니다. 이 85점 이하는 이 정도 문제지만 이 85점 이하는 약간 좀 국적을 의심해 봐야 되는 분들입니다. 이게 올해 이제 난이도 평을 해보면 이제 경찰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빼고 올해 지금 이제 국가직 9급이 그나마 좀 어려웠습니다. 그러니까 좀 국가직 9급이 어렵진 않았는데 그나마 올해 친 시험 중에서 얘가 지금 변별력이 제일 있는 거예요. 그다음 이제 법원, 그다음에 소방. 이 문제는 그 쉽다는 소방직 한국사보다도 이번이 더 쉬웠습니다. 올해 소방직보다 이 문제가 더 쉬워. 소방직은 그래도 수령칠사라고 해서 변별력 있는 문제 한두 문제 있었습니다. 여기는 변별력 있는 문제 한 문제도 없어요. 좀 쉽게 내도 너무 쉽게 냈다. 야, 이렇게 하면 뭐 이제 우리 카페에 지금 올라온 글이지만 올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보다도 더 쉽다. 뭐 이런 지금 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보다는 이게 공무원, 그래도 명색이 20만이 치는, 그래도 이게 아무리 못해도 20대 1, 30대 1 시험 아닙니까? 이게 그래도 20대 1, 30대 1 시험인데, 그래도 한능검 자격 시험보다는 좀 어렵게 내야죠. 근데 너무 쉽습니다. 이거 진짜, 이렇게 해가지고, 앞으로 제가 이제 먹고 살 길이 있을지, 아주, 지금, 저도 이제 마음이 좀 깝깝합니다. 아무튼,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어차피 이게 뭐 지금 총점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다섯 과목 그 선택 과목 그 조정 점수까지 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카페에 지금 이제 뭐 분위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좀 보고 좀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좀 이렇게 가늠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한국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뭐 여러분들한테 드릴 뭐 문제가 이제 별게 없어요. 지금까지 다 기출 재탕이고요. 그다음에 뭐 변별력 있는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. 지금 이제 보면 2번 문제. 자, 요 2번 문제가 이게
만약에 이게 처음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의아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 2번 문제가 이게 이제 구지봉설하죠. 그래서 이제 이게 금강가야의 그 김수로 왕그 탄생설화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역대기출에 엄청 많아요. 우리 천이백제에 좀 너무 반복이 심해갖고 몇개 가지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천이백제에 이게 세 문제가 네 문제가 실려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기출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.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이번 그렇게 뭐 생소하게 생각되진 않았을 거예요. 쉽게 이게 구지가 구지봉사라, 그다음 이제 김수로왕 금강가야 이거 쉽게 떠올려 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. 그다음 또맨 마지막 줄에 여러분들이 또못 풀까봐 이 수로라고 하는 또 이름을 줬어요. 수로 김수로왕. 자, 근데 이제 뭐 여담이지만 나 김해 김씨다. 그런데 이 문제를 틀렸다. 이분들은 이제 이 가문의 역적 아닙니까? 아니 자기 집안에 자기 조상님을 못 알아본 거 아니야? 이런 애들은 뭐 김해 김씨인데 조용히 손 들어보세요. 나 김해 김씨인데 이 문제 틀렸다. 이분들은 자신의 어떤 근원을 뿌리를 부정하시는 분들이죠. 그래서 아마 김해 김씨 중에서 이런 문제 틀린 사람은 제가 봤을 20만 공시생 중에서 이 지방직을 응시하시는 20만 중에서 김해 김씨가 최소한 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? 그분들이 다이 문제 맞았을 겁니다. 김해 김씨 중에서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조상 뿌리를 부정하는 분들이다. 자, 그다음에 갑니다. 뭐 3번도 4번도 이게 특별한 거 없죠?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이 6번 문제 틀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. 6번 문제. 이 6번 문제는요,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. 고구려 후기의 권력자였던 영개소문이 이제 불교를 견제하기 위해서, 당시 이제 불교를 왜 견제하냐면은, 귀족 세력들과 이제 결탁되어 있는 게 바로 기존의 그 불교기 때문에, 이 불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교를 인위적으로 장려한 기록이 있습니다. 그 기록을 지금 여기서 삼국사기에서 꺼내온 거죠. 이 사료 자체는 우리 공씨 역사상 처음 나온 사료가 맞습니다. 하지만 이 비슷한 주제가 뭐 영개소문이 도교를 장려했다는 요거는 이제 우리 천이백제에도 문제가 실려 있고요. 요거는 뭐 그렇게 아주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종종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6번에서 연개소문을 골라줘야 되는데 그걸 좀 제대로 이제 못,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평상시에 아셨겠죠. 그런데 이제 워낙 좀 떨리는 분위기 속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, 여기서 이제 연개소문을 제대로 이제 못 떠올리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좀 아쉽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7번에서 이제 세소고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원강 못 떠올리신 분들이 계십니다. 이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분들은 참이 공부를 한겨 만겨. 이 원강 하면 걸사표, 진평왕의 걸사표를 지은 사람이 원강이잖아. 그렇지? 참 이런 거를 틀린 사람들이 물론 실수였겠죠. 이런 진짜 이런 문제 정말 몰라서 틀렸다 그러면 이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신 겁니다. 정말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신 겁니다. 이분들은 조금 아우 좀 안타깝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8번은 뭐 우리가 뭐 많이 하던 문제 이게 뭐 되게 단답형이잖아요. 자,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9번의 순서 자이 무신직공계 이제 이런 게 이제 사, 그 순서나열로 나온 기출이 많습니다. 많은데 이 문제는 뭐좀 순서나열 중에서 좀 쉬운 편이죠. 쉬운 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것도 특별한 건 없고 아 보니까 10번에서 여기서 서경 이 평양을 못 떠올리신 분들이 계십니다. 이게 그 훈효십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여기서 평양을 서경을 못 떠올리신 분들이 있어요. 야 이거 답답해서 이게 미치겠네.
자, 그래서 아, 이게 참 똑같은 기출 많이 있거든요, 이게. 10번에 이게 똑같은 기출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11번은 요게 그 삼국사기 서문인데, 자, 우리 한국사의 뭐 정말 절대 사료 중에 절대 사료죠. 이 사료를 처음 봤다.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? 뭐 우리 서브노트에도 있고,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절대 사료 프린트에도 있고, 너무너무 유명한 사료죠. 진짜 이걸 모른다. 이 사료를 처음 봤다.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. 이 정말 자주 나오는 사료입니다. 알겠죠?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, 뭐 12번은 뭐 여기서 뭐 쉽게 신문왕 뽑을 수 있겠죠? 뭐 문무왕아들이 신문왕이다. 문무왕아들이 신문왕이다.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도 이것도 뭐 아주 쉬운 거고. 그다음 이제 13번에 뭐 정조 뽑는, 뭐 정조 뭐 자주 나오는 문제죠.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그리고 뭐 14번은 이제 흥선대원군인데, 뭐 흥선대원군 뭐 문제 치고도 또 쉬운 문제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 이제 15번 문제는 이게 이제 3.1운동, 그다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. 그래서 이제 뭐 대한 1, 2, 3, 4번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고르라는 소리니까 뭐 쉽게 교통국, 연통제 뭐 이게 나와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뭐 요 문제도 쉽고, 그다음 이제 16번 문제도 뭐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. 이제 이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오페르트 도굴사건밖에 없죠.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17번. 뭐, 신간의 문제인데, 신간의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정답이 많이 되는 게, 신간의 하고 광주학생 항일운동하고 연결시키는, 신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이제 민중대회 사건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하고 신간의를 연결시키는, 이게 항상 정답은 여기서 나왔습니다.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. 자, 그다 그렇구요. 자, 그다음에 18번. 와, 나, 이, 우리 카페에 누군진 몰라도, 이 18번, 이, 여기서 을사늑약을 못 뽑아준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의 국적은 과연, 진짜 위대한 한국인 맞습니까? 쪽발이 아닐까? 그다음에 이제, 뭐, 우리 국내에 암약하고 있다는 그, 조중동을 비롯한 그 토착 외구 세력이 아닐까? 어떻게 여기서 지금 통감이 나왔고, 이게 지금 을사늑약 그 원문이잖아요. 야, 여기서 이제 을사늑약을 못 뽑아줬다.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? 아, 그대의 국적은 대일본 제국입니까? 야, 이거 큰일 나실 분들입니다. 물론 이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뭐 이렇게 머리가 막 이렇게 이 뇌가 막 꼬일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을사는 게, 아, 참 가슴 아픕니다. 그다음 이제 19번은 이게 이제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묻는 게 아니고요.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묻는 게 아니고 이게 미소 공동위원회를 묻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두 차례 미소 공동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의 어떤 뭡니까? 의견 차이로 인해서 1차는 무기한 휴해, 2차는 완전 결렬. 뭐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죠. 자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. 그다음 이제 20번에 이 유신헌, 그러니까 10월 유신 바로 직전에 이 10월 유신의 배경이 바로 칠사남북 공동성명입니다. 알겠죠? 이 칠사남북 공동성명이 유신 선포에 영향을 준 거죠. 됐습니까? 자,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작년 국가직 9급이나 올해 국가직 9급은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.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공부를 정석대로 한 사람이 아니면 90점 넘기 어려웠어요. 근데 이제 작년 지방직과 올해 지방직이 좀 너무 과하게 좀 쉬운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보통 한 5점 정도 차이가 있어요.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항상 5점 정도 더 평이합니다. 근데 올해는 뭐, 올해 국가직과 올해 지방직의 난이도를 평가해 보면 5점 차이가 아니라 10점 차이 이상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국가직 난이도가 이게 정상인 거예요. 얘가 이제 난이도가 오히려 적절했다.
90점, 95점 맞으면 대충 합격하는. 그런데 이제 올해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문제 틀린 사람도 오늘 잠 편하게 못 잡니다. 이거는 뭐 조금 너무 변별력이 없게 문제를 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뭐 내년도도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. 지금까지 이제 뭐 거의 제가 10년 가까이를 지켜봤지만 뭐 국가직 지방직의 일정한 난이도라고 하는 게 항상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작년과 올해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문제를 조금 이제 뭐 쉽게, 의도적으로 좀 쉽게 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. 내년 되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쉽게 내지는 않는다.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고생하셨고요. 자, 오늘은 좀 푹 좀 쉬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